엘라베마 보궐선거에서 패한 로이무어 공화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. 이로써 민주당 덕 존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고 새해부터 상원의 여야 의석 분포는 공화당 51석 대 민주당 49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. 엘라베마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, 주 총무장관도 이날 오후 존스 후보를 엘라베마 주 상원의원으로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. 앞서 성추문에 휘말려 공화당 텃밭에서 패한 무어 후보는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몽고메리 순회법원에 제기했지만 판사가 기각했습니다.